어린 왕자는 소극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호의 별과 이웃해 있었다.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흰 단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라. 왕은 누군가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져서 어린 왕자에게 명령했다. 그 별은 호화스러운 흰 단비 모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하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 탓에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해도 좋다. 하품하는 걸 본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짐은 너의 하품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이는구나. 자, 또 하품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흠, 어흠.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은 인품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만 내렸다. 앉아도 될까요?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단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기만 했다.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좋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라. 왕은 위험어린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다요? 물론 전부다. 왕은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도 나에게 즉시 복종하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까지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의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서글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 왕에게 청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정당한 권력은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내 명령이 이치에 맞을 때에만 나는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사 한 것은요?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자. 언제요? 에헴, 에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되겠다. 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석양이 그리워졌다. 지루하기도 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가지 마라. 왕은 신하가 한 사람 생겨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벌써 다 둘러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힐끗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기는 물론
별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게다. 어느 곳에서든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이 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헴 에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느니라. 밤에 소리를 들었지. 그 늙은 쥐를 심판하고 가끔 사형에 처해라. 쥐의 운명이 네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둬야지.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고 곧 길을 떠났다.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왕은 황급히 외쳤다. 왕은 여전히 권위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두 번째 별에는 젠치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나를 찬미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젠치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다. 젠치하는 사람은 자기 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미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담내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모자를 들고 인사한단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자, 손뼉을 쳐봐. 젠치하는 사람이 지시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그러자 젠치하는 사람은 모자를 쳐들고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젠치하는 사람이 살짝 모자를 들어올리며 답례했다. 그러나 그렇게 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단조로운 장난도 재미가 없어졌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젠치하는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찬미하는 말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는 거지? 찬미한다는 게 뭔가요? 찬미한다는 건 네가 나를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긴 데다 옷도 잘 입고 가장 부자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건 나를 찬미해줘. 아저씨를 찬미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재미있나요? 어린 왕자는 가버렸다. 어른들은 확실히 별난 데가 있단 말이야. 이라고 중얼거리며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을 아주 잠깐 동안 방문했을 뿐이지만 몹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쌓아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왜 술을 마시는 거죠?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러고 나서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여행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는 사업가를 보며 말했다. 3에다 1을 더하면 5, 5하고 7을 더하면 12, 12에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 6을 더하면 28, 담뱃불 붙일 시간도 없네. 26에 5를 더하면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 뭐라고요? 아,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이걸 계속해야 해.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 2에다 5를 더하면 7. 5억 100만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54년 동안 이 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건 딱 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32년 전에 웬 풍뎅이가 날아와 떨어졌을 때야. 그놈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네 군데나 계산이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지. 빈둥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이 바로 세 번째야. 가만, 내가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대체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건가요? 사업가는 어린 왕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 전에는 조용히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물체들 말이다. 파리? 꿀벌 말인가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들게 하는 금빛 나는 작은 물체 말이야.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빠져 있을 틈이 없어. 별 말이군요. 그래, 맞았어. 별. 5억 개나 되는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별로 뭘 할 셈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소유하는 거야. 별을 소유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문제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계속 질문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한다는 거죠? 별들이 누구 거지? 투덜대듯 사업가가 되물었다.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가 그걸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고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게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만약 어떤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다면 특허를 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도 별들을 갖는 거지.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관리하지. 별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진지한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말이야. 저는요,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내 것이라면 꺾어서 다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저씨는 하늘에서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조그만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놓은 뒤 그걸 서랍에 넣고 잠가두는 거야. 그것뿐인가요? 그뿐이지. 그거 참 재미있군.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세 개나 가지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요. 내가 꽃과 화산을 가지고 있는 건 내 화산이나 내 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죠. 사업가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른들은 모두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다른 모든 별들 중에서 제일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있을 만한 크기였다. 하늘 어딘가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건지 어린 왕자는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그래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건 별 하나를 또는 꽃 한 송이를 피어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운 만큼 유익한 일일 테지.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끄신 건가요?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지금은 왜 가로등을 켰나요?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인 거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불을 켜는 일이었지.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때 이후로 명령이 바뀐 거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야. 이 별은 점점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를 돌게 되었고 1초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 불을 켰다 껐다 해.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그래, 30분은 30일이 되는 거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명령에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 계속해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던 일도 떠올랐다.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다. 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늘 해를 볼 수 있어요. 쉬고 싶어지면 걷도록 하세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질 거예요. 도움이 안 되겠는걸? 내가 원하는 건 잠자는 거니까. 안 됐네요. 난 운이 없어. 좋은 아침이야.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살 거야. 왕이나 젠체하는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성실해. 그건 저 사람이 자신을 제쳐놓고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어린 왕자는 섭섭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도 없으니 말이야. 어린 왕자는 하루에 1440번이나 아름답게 해가 지던 자신의 별을 떠나온 일이 아쉬웠다. 여섯 번째 별은 방금 전의 별보다 10배나 더 컸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걸터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까지 너무도 먼 거리를 여행해 왔던 것이다. 어디서 왔지? 그 두꺼운 책은 뭐죠? 여기서 뭘 하시는 건데요?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지.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온 별 가운데 가장 장엄한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모르겠는걸.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럼 산은요? 어린 왕자는 실망해서 되물었다.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는 걸. 할아버진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야.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새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한가히 돌아다닐 수가 없어. 책상을 떠날 수가 없단다. 대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야. 탐험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기록하는 거지.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도 해. 왜죠?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에 큰 이변이 일어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다 산 두 개를 기록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탐험가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큰 산을 발견했다면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넌 멀리서 왔지? 그렇다면 너는 탐험가야. 네 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다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 큰 기록장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놓았다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서야 잉크로 쓰는 거였다. 제가 사는 곳은 흥미로울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두 개는 화라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죠? 그 꽃은 내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뭐예요? 지리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유행을 타거나 하지 않아. 산이 옮겨가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기록해. 하지만 사화산이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라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그래.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네 개뿐이고. 그런데 나는 그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제 저는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평판이 좋은 곳이지.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에 대해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들, 3억 1,100만 명의 젠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여섯 대륙을 통틀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니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가 정연했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사람들,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순서가 틀리는 법이 절대 없었다. 오직 북극과 남극에서 가로등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만이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바빴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거짓말을 조금 하게 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 어쩌면 이 이야기 때문에 지구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사실 좁은 편에 속한다. 20억에 달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바짝 붙어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에 그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구에 왔을 때 어린 왕자는 사람이라곤 통 보이지 않아 놀랐다. 다른 별에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때 달빛을 띤 황금색 꼬리가 모래 위를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길을 하늘로 향했다. 누구든 언젠가 자신의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걸까? 내 별을 좀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먼 거지? 아름다운 별이구나. 여기엔 왜 온 거니? 내 꽃하고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었어. 그렇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이란 곳은 좀 쓸쓸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넌 아주 재미있게 생겼네.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해. 넌 강하지 못해. 다리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어떤 배보다도 더 먼 곳으로 널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팔찌처럼 휘감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난 그 사람을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정직한 데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너처럼 약한 애가 화강암으로 된 이 지구에 있는 걸 보니 가엾어지는구나. 언제고 네 별로 돌아가고 싶어지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뱀이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꽃 한 송이 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 세 장을 가진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니? 그 꽃은 언젠가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옛 일곱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봤거든.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 거야. 그래,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